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학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에게 미없는 해를 끼치거든 대화조차 어려운 이 여학생. 여학생.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생각이 나요. 저희가 교실에 붙어 있는 그 교무부장님이 보내주신 학사력으로 만든 교실 달력이에요. 이렇게. 제목이 뭐예요? 집보답하시는 교실. 저는 실제로 애들한테 집보다 편안한 교실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팁인데, 교실에 학급 비품함이 있어요. 그 비품은 역시 제일 제일 많은 거 이거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어요. 초라하게 내용 친구랑 녹차도 있고 뭐 바느질을 했고 A4 용지도 한 거 드려야 됐고요. 이건 이제 서울의 경우는 학급비를 10만 원씩 주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10만 원씩 그게 오래전에 서울 지부하고 단체 연합을 해서 그 관행이 있어 이렇게 하고 천호중은 작년에 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10만 원 가지고 이거 충분히 왜냐면 인주기가 한 번 사면 내년 써 평생 써 평생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딱 풀리고 뭐 어떻게 뭐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안면 타당한 거 없어. 내용 타당도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2월 달에 있지, 2월 말에. 2월 말에 학교에 나가서 결정을 내는 게 좋아. 왜냐면, 물론 작년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신규라 그럴 명신이 없어. 내가 그때 그런 거야. 학교 나가라고 신규 때. 그러면 막, 직기 이동하고 이러면서 버려지는 직구들이다. 전 작년에 냉장고도 챙겼어. 교실이 하나 주는 듯 냉장고가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야. 제가 쓰고 나면 어떨까요? 냉장고도 가져 2월 말에는 간접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급함을 딱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꼬대는 거예요. 달라졌죠? 격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여기가 있는 게 애들이 이제 땀냄새. 아까 손님, 어떤 선생님 발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여름에 남자애들은 땀 흘리면 땀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남자애들 땀 냄새 너무 나요. 그래? 어떡하나? 샤워를 뭐 몇 시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손님 방향제 사면 어떻게 방향제. 교실에 그래서 애들이 방향제를 샀어요. 그러니까 체육시간 하는 것도 주고 방향제. 가글도 있고 안경 그 렌즈 끼는 아이들이 이건 고등학교 다니고 할 텐데 렌즈 끼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렌즈 세척제 없는 게 없죠. 니네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입니다. 그래서 명실 상관 뭐 집보다 편하게 손은 통편한 안 돼. 1년 내내 학급비 1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알통하고 이런 정말 다 쓰는지 몰라. 기막히게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예산을 써요. 여기 그때는 한때는 20만 원 자연고등학교는 20만 원을 여기다 예산을 세워요. 딱 학기 초에 보드마카 클리어파이어 국이대회 음료수. 학급비가 지출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교내 국이대회 때 땀 흘린 애들 음료수 사준 거. 그죠? 그걸 18,200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담임하시다 보면, 우리 반 애들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협동이 안 될까?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그거는 어른 학비나입니다. 어른이 자, 이런데, 그럼 얘네들이 나가서 학급 대표를 했으니까, 우리 당 학급비로 음료수를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배려하시면, 칭찬 롤링페이퍼. 저는 칭찬, 그 기말고사 끝나고, 저 담임이신가요? 담임 선생님께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기말고사 끝나고 진도 나갈 수 없잖아. 그치? 그럴 때 롤링페이퍼를 하는 거야. 자기 수업 시간에. 그럼 역시 이렇게 많은 몰마 조회수 많은 거. 700판 미치는 거지.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넣죠. 네. 수련회 가서 기념사진 찍은 거를 뒷배경으로 흐리게 아름답게 그때 좀 무리해요. 칼라로 출력해서 이렇게 서론을 이라고 이러면서 여기다가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 여기 용의대가 생활교육도 여러분 학교생활 1년을 접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에 있으면 사실은 아이들과 초등학교와 달리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경우는 별 쓸말이 없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미안할 때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그리고 이걸 나눠줄게. 그리고 이렇게 시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칸씩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기 앉은 애는 물론 수거해야 되겠죠? 여기 처음 갖다 주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한 시간에 안 걸려요. 보통 3시간, 4시간 걸려요. 기말고사 끝나고 담임은 뭐 근데 얘들이 배경음악만 싹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수업하는 거 하고 그러면 활동을 하고 이제 그때 이 상품권을 걸어요. 뭘 상품권을 거냐? 우수 디자인상. 왜 말풍선 잘 만드는 애들이 있더라고. 우수 디자인상. 또 유머상. 같은 표현에도 친구 표현을 재미있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쪽집게상. 칭찬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래서 세 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 속장 걸리고 애들이 신나서 만들어요. 그리고 끝나면 코팅해서 크리스마스 추리 필요 없어.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야. 그러면 다른 반 애들이 와가지고 친구랑도 벗나냐 다른 반 애들이 와서 다 신기하고 재밌어하는 거 쳐다보고 학년만 분위기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도록 할 것인가는 교사 하기 나름이다. 여기다 뭘 좀 비판적인 거 쓰면 되는데 선생님의 생활기록도 도와주는 그러고서 실제로 생활기록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롤링 페이퍼를 통해 시인입니다. 롤링 페이퍼를 통해 평가한 교사의 평가보다 더 정확해. 그래서 애들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해준 친구들에 대해서 애틋해지는 거예요. 학급 분위기가 이렇게 서서 그러면 애들이 예뻐져. 서로 배려하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주번 얘기를 하다가 주번을 왜 주번을 이렇게 하고 주번을 애들한테 어느 3월 2일 날 한 녀석을 그냥
자, 1번, 2번, 2번이다. 그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강 씨가 화를 낸 거야. 아, 또 주번이야. 3월 첫 주 맨날 강 씨 주번이야. 그러니까 애가 짜증을 내더라고. 어? 생각, 애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짜증도 날 것 같아. 그 추운데. 그래서, 그래? 그럼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임시반장, 회장 부회장이 뭐 첫 주에 2학기고 2학기 첫 주는 이제 회장 부회장이 뭐 그러면 야 두 명 그냥 자율로 신청해 교무부장님이 보내주신 거에다 이거 셀을 나눴어요. 이렇게 두 칸을 집어넣고 어 여기다 신청을 자율적으로. 근데 자율적으로 신청한 게 대박이 났어. 애들이 도망을 한 거네. 왜 도망하냐? 난 그 생각을 못했던 거. 도망을 안 나. 왜 도망가냐? 자, 맞추신 이 새끼. 힌트. 어떤 애하고 같이 신청을 했을까? 친한. 그렇지. 그래서? 집에 같이 가. 그렇지. 가장 친한 친구랑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 가장 친한 친구가 피해를 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 오 미안해 안무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너 먼저 가는 거지. 이거 그런 거야. 안 해본 짓을 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와. 그리고 근데 거기서 뭐가 문제 생기냐면 수련회가 너무 이럴 때 이런 때는 빨리 신청을 해. 노는 날이 많으니까. 그 시험 때는 거의 신청을 안 해. 부담스럽다.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다가 아 이게 그래. 설마 이 애들한테 전 주번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친구들한테 종이 나눠주고 5-4-3-1을 적으라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3.5점 넘으면 생활기록 때 적어주고 3.5 그리고 뭐라고 적냐?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를 해봐. 5점 만점에 4.21점을 받았어. 37명 중에 3위에 해당하는 등수인. 이렇게 줘. 팩트만.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저는 가정통 성적표 통지표 통지표에다가 나는 올해 통지표에 가정통지표 썼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정으로 써주신 거. 전체 통신문이에요. 괜찮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오, 많이 쓰죠. 절반 정도 쓰죠. 어떤 내용 쓰셨어요? 2학년 담임인데 네. 자유학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잘 적응한 것 같아서 대령스럽고. 전체 가정 통신문으로? 네. 오케이. 1학기에 가정, 4학기에 1학기 하셨어요. 네. 오, 좋네. 네. 그리고? 영화 계획서는 잘 좋네. 신규가 신규가 아니네. 이렇게 세련되어 있으시고 그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머니들 불안한 게 있으시고 네,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도 쓰셨어? 어떻게 버텼어요? 대단한 선생님 학교에서 제가 본 아이들도 쓰고 어머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 쓰고 그냥 성적 관련해서 대단 훌륭하신 분이네요. 저는 딱 한 줄 써요. 가정통신부는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딱 한 줄 써요. 그래도 생활기록부 사본을 네 번 다 보여줍니다. 학년 말에 또 출력해서 기념이다 너희들이 거의 추천서 수준이네요. 팩트를 쓰니까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를 해서 5점 만점에 4.2점을 받았음 37명 중에 3위에다 이거는 거의 추천서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담임의 의견은 배제해버립니다. 의견 배제하고 팩트만 써줘. 파워. 애들이 저희 반 출신 애들이 고등학교 활동할 때 보면 애들 내신보다 한 단계 업된 학교로 가. 이게 그렇게 심해.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 이렇게 되면 애들이 도망가지 않는데 어느 여학생이 그냥 가셨어. 그 전날 하루 가서 너 무슨 일 있었어? 잊어버린다 그랬지? 근데 그 다음날 또 갔어. 어이구 이 사건이야. 얘는 지각을 한 47회 정도 한 애예요. 이건 특이한 일이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언니 제가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어머니도 우리 반 주번제도 아시다시피 학부모총회 때 그 얘기를 다 설명합니다.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총회는 그냥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담임이 이런 철학을 갖고 아이들을 1년간 지도하겠습니다는 걸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다 그냥 아셔. 그래서 주변 애들이 가는 일이 없는데 아무 애가 이번 주 이틀을 주변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 애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방법을 잘 못 찾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힌트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짜증내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그제서 말씀을 하시죠. 선생님, 기회가 없기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아무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하고 살고 토요일, 일요일만 자기 집에 와서 삽니다. 지금 어떤 상태야? 이혼 내지 별거 상태라는 거야. 그 말 듣고 제가 어머니를 막 칭찬해 드렸어요.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이혼하고 나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드물거든요. 어머니 정말 멋집니다. 제가 미국에 연수 가서 한번 그 홈스테이 티처 그분의 경우는 내가 그걸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멋있는 일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그럼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런데 내가 아빠를 많이 싫어해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원인이 이해됐어요. 이 아이는 왜 지각을 47회를 택했을까? 참 늦잠 자서 지각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캐치해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그 말 듣고, 에이? 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야기를 지도하게 되겠어요? 관심. 네? 관심 받고 싶어서, 누구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제가 한 말 중에 그 힌트가 나와요. 아빠. 그렇지. 이게 싫어하는 아빠에 대한 보복이에요. 내가 지각을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 오잖아. 근데 내가 애들은 경악해요. 애들이 복수하는 법을 잘하고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 골라 하지. 그러니까 늦잠 자면 아빠가 열받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유를 알았지. 이 아이가 지각을 할 선택하는 이유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제가 다시 전화드려요. 언니 결국 그러면 이 아이가 지각을 선택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화한데 얘한테 지각을 하지 말아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이 아이의 마음의 화를 풀어주는 것이 해법이 되었네요. 굉장히 세련됐죠. 엄마 담임은 예사로운 직책이 아니에요. 옛날은 달라요. 부모님을 서포트하고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놀터가 없는 주가 놀토가 격주로 있는 데인데 어머니가
토요일 놀터 아닌 토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애를 데리고 오늘 경포대 해수욕장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 애에게 동해안을 좀 눈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잘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공문서 위조했습니다. 체험학습 계획서 출석을 하게 하려고. 그 엄마한테 겨우 어렵게 가는 엄마한테 어머니 체험학습 계획서 내셔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획서 들고 갔다 와서 우리 애가 보고서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지. 내가 썼지. 그때 한 10시쯤 됐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 선생님, 막상 떠나기는 떠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토요일, 일요일 같이 산다며.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게 뭐야? 얼마나 서로 마음을 닦는다. 그래서 제가 격려 멘트.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힘내세요, 어머니. 아자! 이랬어. 여행을 다녀왔고, 그리고 나서 지각을 안 하는 거야. 47번을 했다니까, 그때까지. 그 제가 아침에 생활지도 있을 때, 교문 앞에 이제 금요일 전에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얘가 저기서 빨간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야. 실은 곧 버스텀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저 대공원 저쪽에. 그러니까 차가 15분 간게 이러면 차 한 대 놓치면 에이 오늘 또 지각이 납니까? 이거 담냈어 그동안. 근데 애가 경포대에 갔다 오고서 일요일에 지각 안 하려고 자기 돈으로 자전거 샀다.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그 여학생이 생각났어요. 이 질문에. 그래서 이유 없이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지 않아. 저는 노래 가사 중에 새는 날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나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 저는 정말 참 작사도 참 거지같이 했다. 새가 날아가는 곳을 모르고 날아가는 법이 어딨어.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새들이 자꾸만 날아가고 노래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자꾸만 노래를 한다. 그것도 많이 아까 새들이 의미 없이 짓거려요? 새들은 그들의 언어거든. 아이들이 뭔가 행동을 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해야 돼. 근데 그 밑에 목적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우울이 있어요. 33년 동안 제가 보니 뒤집어 보면 전부 우울이네. 단연코 소중한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집사람이 그래. 아, 당신하고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우울 환원증 환자 같아.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우울로 다 활용시킨다 이거야. 뭐 반박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나? 집사람이 근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낯선 것 속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낼 일이 아니야. 다 알고 보면 안 써.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수업이 언제 끝난 거죠? 1시 반에 끝나지. 지금 40분 넘었죠? 수업 시작한 지 1시간이나 됐네. 그렇지. 이게 교직 30년이 돼가지고 이제 50분이 지나가면 몸이 굳어버려. 말도 잘 안 돼. 10분 휴식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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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탄 대박. 어이, 어떡해.